6살 연상의 피트니스 센터 CEO와 결혼한 그룹 주얼리 출신 두미나가 가정폭력 피해를 암시해 팬들의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그룹 주얼리 멤버로 활약한 두미나는 파티시에로서 베이커리를 운영해왔으며 2020년 11월 결혼과 임신 소식을 깜짝 발표한 바 있다. 두미나는 사귄 지 3주 만에 혼인신고를 하게 된 남편에 대해 저를 저 자신보다 사랑해주고 소중하게 아껴주는 성실하고 듬직한 분이라고 표현하며 그저 열심히만 살아오느라 스스로를 돌볼 줄 모르던 제가 이제서야 온전하게 행복하다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조미나는 15일 새벽 인스타그램에서 아이가 곤히 잠든 사이에 매일같이 반복되던 숨막힘 끝에 엄마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과우성 쇼크로 정신을 잃었고 119가 왔고 경찰이 왔다라며 가정폭력 피해를 암시했다. 조미나는 아이를 만나고 어제 처음으로 과우음이 와서 엄마 너무 놀랐어. 아이랑 행복만 하고 싶다라며 엄마는 보호받고 싶다를 해시태그로 달기도. 조미나는 아프지 마, 내 친구라고 말한 지인에게 댓글을 통해 어제도 안방 문고리 발로 차서 부수고 목덜미 잡아서 바닥으로 집어던져서 나 고꾸라지고 119 앞에선 심폐소생술 미리 하고 있고 가고 나서 다시 복원 퍼붓고 매일이 지옥 같아. 살려줘라고 상황을 알렸다. 지난해 아들을 낳았던 조미나는 올 초부터 인스타그램에서 의미심장한 글을 여러 번 올린 바 있기도 하다. 조미나는 올해 2월 말이라도 따뜻하게 건네주는 가족도 없고 남편은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나 들어와 너무 외로웠던 임신 기간부터 출산 후 독박 육아 중인 현재까지도 나를 버티게 해준 건 요리와 공부, 홈트였다고 밝혔고 비슷한 시기는 엄마로서만이 아닌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여자로 행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상아 콜론상거 콕의 터프 포스트 K양